선생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었죠? 제그 보이스트롯에 네네, 김 네. 다현이 한번 어, 보셨죠? 네, 봤어요. 네, 그 이분. 이름은 잘, 이제, 이름은 모르겠는데, 네. 노래하는 모습을 봤어요. 노래 잘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미성년자 점사도 봐주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혼자 올 수도 없는 나이고, 네. 근데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애들은 어떨까요? 뭐, 이렇게 장래, 이 아이가 뭐, 특히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까요? 성향이 어떤가요? 성품이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엄마들은 이제 궁금해서 잘 물어보죠. 그렇게 해서 사주가 험한 애들도 있고, 또 사주가 또 무탈한 애들도 있고, 그 사주가 험하면 거기에 맞게끔 또 처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성을 누르는 그런 우리가 이제 행위들도 하고, 방법도 쓰고, 그럼 그에 맞게 김다현 양을 국민조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한번 이제 미래를 좀 봐주세요. 이 아이를 뭐 점을 본다 이런 거보다는 요즘 핫하니까 네. 그리고 귀엽고 이쁘잖아. 네. 응? 좋은 취지로 얼마만큼 수사성을 가지고 장래에 희망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잘할 건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훈수 두는 식으로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009년생 2월 23일. 김다현입니다. 다현, 네. 이 아이를 보면 아주 꿈도 많지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그 가정 속에서 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인 이제 사주로 기축생의 2월 24일 날에 김다현, 김제도라는 우리 여명 자손은 정말 꽃이라기보다는 이게 보물에 가까운 자손이에요. 이 사람이 애기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야. 대단함도 들어있고, 정서적인 안정과 발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장통 없이 성장할 걸로 들어서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다현이의 스타성은 이제 이미 갖추었으니까, 장래 희망적인 거를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중적으로 나와서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잠시 잠깐인 걸로 들어서서 보이고, 김다현이라는 자손의 그 자질, 능력, 재능, 이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끝없는 욕망과 끝없는 노력으로 다져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현 양은 굉장히 고급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정성이 다해지는 사람이라서 대중적으로 가요를 트로트를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요? 예. 그, 잠시 잠깐의 이제 활동이고, 이 김다현이라는 사람을 또 스타성을 완벽하게 갖췄으니까, 그냥 갖고,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분출을 해서 알려야 되니까, 다현이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회가 왔으니까 기회를 잡은 거고,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는 성장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으로 보거나, 다현 양의 다부진 뜻을 보아서도, 대중적인 트로트보다는 국악적인 전문 국악 공부를 더 깊이 들어서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중 예술, 국악 예술을 세계에 펼치는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현양의 성장에 큰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